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현입니다. 안면 융합수술하면 처짐은 무조건 있는 건가요? 제일 많이 드는 문제가 이제 처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수술이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과거에 정말 가끔이지만 기소화됐었던 터미없는 일은 이제는 사실은 거의 없는데 몸이 살이 빠져 옷이 남는 것처럼 뼈대가 줄면 살이 남는 거는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.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달고 다니는 문제이다 보니까 처짐은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혹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에 노력을 많이 하죠. 처짐과 가장 관련 있는 건 말씀드린 대로 나이고요. 두 번째는 피부의 탄력입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얼굴 살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처짐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게 중력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. 남자와 여자보다는 좀 덜 처져요. 남성의 피부가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.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. 네. 뼈 수술 후에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건 뼈를 영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. 그 이후에는 뼈를 했기 때문에 노화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느냐 그러진 않고요. 그 줄어들어서 생기는 볼륨 차이에 의해서 처짐이 발생한다면 그만큼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. 노화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20, 30대보다는 40, 50대가 맞는데 심리적으로는 내 얼굴에 주름이나 처짐이 느껴지고 고민하는 나이 때가 맞아요. 엄밀히 말하면 어떤 분은 40대인데도 별 주름이나 그런 거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신경도 안 쓰이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30대인데 작은 주름 하나에 작은 라인의 변화에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. 예민한 분들의 눈에는 그 변화가 이제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도 약간 영향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냥 보편적으로 설명하자면 40, 50대는 수술 후에 처질 걸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될 거고 20, 30대라 하더라도 100% 안 처지진 않는다. 일부는 처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접근하는 게 맞죠. 처지지 않게 수술하는 것도 약간 있어요. 말한 대로 광대 같은 경우 이렇게 튀어나온 광대를 가운데로 모으는 방식으로 해요. 왜냐면 이 모델에서 보시면 이건 서양 골격이긴 하지만 광대뼈가 생각보다 좀 얇거든요, 뼈가. 이 바깥을 깎거나 가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. 깎을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으니까. 두 번째는 지금도 얇은데 더 얇게 만들면 약해지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럼 기본적인 술식은 뭐냐? 커트를 해서 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내측으로 이동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거거든요. 그런데 넣을 때 방향이 바로 안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. 그래서 피부를 약간 위쪽으로 끌어가는 현상을 갖게 되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처짐을 좀더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요. 또 박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피부가 처지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수술의 술기가 숙련된 선생님일수록 공간을 너무 넓게 잡진 않는다는 거예요.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큰 공간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. 그 두 가지 방법, 현재까지는 처짐을 수술 중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수술 이후에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게 어쨌든 부기 관리인 건 맞아요. 말씀드린 대로 부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데 더 회복기간도 오래 걸리고 불안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한 부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. 처짐이 생겼을 때 몇 가지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게 탄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무게, 떨어짐을 느끼는 건지 살이 좀 많고 무게가 좀 많아 보이는 피부 타입에서 이제 피하 지방층을 좀 줄여서 그걸 좀 타이트하게 만들려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. 처짐도 처짐의 양상에 따라서 간단한 레이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을 활용하는 방법들, 절개를 통해서 살을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까지 좀 다양한 방법을 환자의 케이스만 적용하고 있어요. 저는 봤을 때 한 7, 80%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. 80% 정도까지. 하지만 여전히 20%는 예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결정 지어주긴 되게 어렵죠. 네, 제가 몸과 옷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살이 빠지면 옷이 좀 남긴 남아요. 뼈가 주면 살이 분명히 남긴 남는데 항상 다 처짐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지만 처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짐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거는 뭐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. 다만 처짐이라는 것이 특별히 뭐라 그럴까 뼈 수술하고 나서 얼굴 처졌으니까 처진 대로 그냥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 또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골격의 변화가 충분히 그분한테 필요한 변화고 긍정적이라면 약간의 처짐에 대한 위험은 충분히 고민해보고 판단했을 때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.